오늘은 항암 치료와 시력 증진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수레국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레국화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널리 분포해 있고 6월부터 다양한 색으로 아름답게 꽃이 피어 관상용으로 많이들 심고 있는 중입니다. 이명으로는 남부국과 시차국 도깨비부채라 하며 강가나 도로변 공원 등에서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봄철에 어린 순을 채취해 나물이나 샐러드용으로 무쳐 먹을 수가 있고 여름에는 꽃을 채취해 꽃차로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성미는 쓰고 차가우며 작용 부위는 간과 신장 폐에 들어갑니다. 수레국화는 그동안 꾸준한 연구를 통해 약리학적으로 다양한 병을 치료하는 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며 이 중에서 시력 증진과 안구염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제약회사는 수레국화를 이용해서 치료약으로 만들어 수출을 하기도 합니다. 수레국화는 부위별 각기 다른 성분으로 인해 조금씩 다른 효과를 보이는 흔치 않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먼저 실험을 통해 지상부에 함유된 추출물은 노폐물을 제거해서 인뇨작용과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음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뇨곤란으로 소변을 보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방광염과 신장염, 요실금 등이 발생했을 때 약재로 쓰고 특히 남성의 생식샘과 전립선, 성병으로 전파되는 요도염에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수레국화에는 글리코시드와 펠라고닌이라는 색소 배당제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시력을 증진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3대 실명질환으로 꼽히는 황반변성과 녹내장, 백내장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백내장은 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눈 속의 수정체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뿌옇게 혼탁해지거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시력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론 눈 속의 염증과 풍진감염 등이 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황반변성은 눈 안쪽의 망막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부에서 변화가 생기고 시력이 떨어지면서 장애가 생기는 질환으로 50대 이후 노안으로 발병률이 높게 됩니다. 심할 경우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기도 하는데 수레국화는 다양한 색소 배당제로 인해서 황반변성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작용하게 됩니다. 또한 간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눈을 맑게 하는 효과가 강하게 작용해서 눈의 피로와 부기를 없애며 눈 내부의 세포 파괴를 줄여줍니다. 특히 유럽 생약의학에서는 실험을 통해 눈의 진정 효과를 보여서 항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결막염과 눈충혈에도 효과를 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수레국화 추출물은 제약회사의 안구염증 치료제로 각종 눈질환 치료제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민간에서는 눈의 핏기와 염증을 줄여서 시력 혼탁과 눈이 피로해질 때 수레국화 잎의 침출액을 안약으로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꽃은 수렴성 작용으로 산성 화장수로 쓰이며 피로가 쌓인 피부에 수분을 촉촉하게 보충해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피부 재생 효과를 돕습니다. 그리고 노화 방지와 꿀피부를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하며 꽃을 뜨거운 물에 넣고 자욕이나 목욕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피부 건조증으로 인한 피부 가려움증과 아토피, 습진 등의 피부 염증이 사라지게 되고 항문과 폐음부를 세정해주는 효과가 따르게 됩니다. 특히 뿌리를 말려서 꾸준히 우려 마시면 흡연으로 인한 유독한 니코틴을 없앨 수가 있고 폐를 맑고 깨끗하게 해주는 청소부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헛기침과 폐의 가래가 자주 끓는 현상을 없애고 경락을 잘 통하게 해서 호흡곤란 현상을 줄여줍니다. 또한 악성 바이러스균이 폐의 폐포로 들어가서 감염을 일으키는 폐렴과 폐결핵의 진행을 차단시키고 폐열로 인한 해수와 창독을 치료해줍니다. 수레국화 항암 실험에서는 시아니딘 추출물이 대장암과 유방암 세포를 사멸하고 세포 생장을 억제했다는 실험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대장암은 과다한 육류 섭취 혹은 고지방식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고 포화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량이 많은 나라에서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붉은색을 띤 육류가 대장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수레국화는 대장암에 생긴 발암물질과 악성종양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결장암과 췌장암, 직장암에도 발병 위험성을 현저히 낮춰주고 위암과 복수암, 간암에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특히 수레국화 시에는 미량의 독성 물질을 함유한 인돌과 모스차민이 암세포를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한약학회에서는 중간 정도의 세포 독성을 보여 인체 종양세포주에 대해서 억제작용이 있음을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량을 초과하면 심한 구토와 어지럼증, 복통 증상이 발생하게 되니 실을 암치료에 사용할 때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시험관에서 항바이러스 활성을 나타냈으며, 클로로겐산은 호흡기 융합체 세포와 같은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억제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침과 감기, 천식 등의 기관지염 사용에도 유효하고, 해열작용 및 변비 해소, 소화 촉진, 강장 효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또한 전초에 다당류 추출물은 부종을 유발한 생지 실험에서 족척 부종을 억제하기도 했습니다. 수레국화는 뿌리를 포함 모든 부분을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햇볕에 2-3일 정도 말려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용량은 5-10g 정도의 대추 몇 개 넣고 달여서 복용하시면 됩니다. 또는 2-3g씩 소량씩 넣고 차로 우려 마셔도 되고, 꽃은 여름에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꽃차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레국화는 지금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씨에는 몇 종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전문가 상담 후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